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램시마이스 씨의 호주 시장 점유율이 20%를 이제 돌파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호주마 같은 경우에는 47%의 점유율로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장중 19만 6,900원대를 고가로 해서 음봉으로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 중심으로 좀 빠졌습니다. JP모건.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대부분 좀 빠지고 있어요. 급락으로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사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동하면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흐름들이 나오면서 오전장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52주 신저가 흐름들을 뭐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4원 8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은 지금 오늘도 선물 쪽에서는 5천억 매도,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어제에서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8천억 정도. 코스닥 쪽은 이제 100억 정도 매수고요. 기관 쪽도 연기금 투신 쪽에서 거래소 매도. 금융 투자만 이제 소폭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그 금융주 아니면 이제 자동차 섹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7,500억대 정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512선으로 2,500선 초반 정도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1%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100개 정도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100개 정도 더 많은 양시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으로 이제 몸통이 작은 형태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장중에 어제 이제 시가 라인 이제 718선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종목별로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 초반 정도, 중반 정도까지 지금 갭다운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9월 달 초에 7만 5천 원대에서 지금 한만원 정도 빠졌으니까 한10% 중반 정도로 지금 2주간 내려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일단 견조함을 이제 유지하면서 강보합권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은 뭐 강보합권이나 소폭 상승 이런 쪽이 많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쪽 흐름이 제일 셉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쪽의 어떤 강세 흐름들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셀단 종목들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오늘은 양극재라든지 기타 대부분의 어떤 소재 장비 쪽까지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70%에서 80% 사이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서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3분기 실적의 어떤까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셀단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제 소재단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종목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은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비만 당뇨 쪽 다음 달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국내 출시 관련되는 부분들이 위고비 싹센다 이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쪽으로 이제 뭐 흐름들이 있고 유한양행하고 이제 오스코텍도 이제 장중에 좀 반등세 흐름이 나왔고 알테오젠도 이제 1.5%
뭐 6.4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아침에 이제 19만 6,900원대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3일 연속 일단 양봉이었고, 양봉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거래량은 작은데 몸통 위주로 좀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도 딱 이제 그런 모습이죠. 분봉상으로 아침에 19만 6,900원대까지 하고, 예, 그리고 나면 힘없이 또 이제 빠지면서 19만원대까지 내려가면서 19만 5천원의 어떤 지지 흐름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수급의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또 프로그램 쪽에서 11만주 넘게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물 쪽에 보시게 되면 신한이라든지 항구 이런 공매도 쪽에서 이제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를 또 이제 19만원대로 내려내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좋은 재료나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항상 새로운 매도가 항상 이제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도 셀트리온 쪽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고, 제약은 이제 훨씬 이제 합병 철회 이후는 계속 이제 약세 흐름들이 거래량의 줄임과 더불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 호주 쪽이죠. 오세아니아 쪽에서 이제 호주가 가장 뭐 중요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1, 4분기 기준으로 점유율 20%를 넘어서, 21년도에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출시 첫 해에는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의료 시설이라든지 인력 부족이 나오면 그 IB 제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의료시설에서 이 투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냉동으로 돼 있으면 이걸 이제 식염수에다가 그 이제 녹여 가지고 이제 주사에다가 주입을 해서 시간도 뭐 5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의료시설이라든지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SC 제형을 통해서 집에서 자가로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어떤 차별화가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20%까지 이제 올라왔다. 실질적인 어떤 처방 성과까지 이어진 거죠. 이런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호주에서는 집으로 이제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하면서 환자의 어떤 편의성, 예, 만족도를 높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케어 포탈을 통해서 처방전이 등록되면 원하는 시간 장소로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까지 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허주마도 1, 4분기 47%의 점유율로 이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어떤 성과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18%로 이 호주 쪽에서는 상위권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셀트리온이 각 지역마다 법인에서는 그 해당되는 시장의 어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제 영업 전략을 이제 추진해서 이 점유율을 올라갈 만큼 그렇게 경쟁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학회라든지 세미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의료진들의 어떤 처방 선호도가 꾸준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 아바스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죠.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호주에 출시돼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좀더 확장하고, 내년도에도 후속 바이오시밀러죠. 스테키마, 옴니클로, 아이덴젤트까지 출시를 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는 어떤 전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지역 담당장 같은 경우는 환자 편의성이 개선된 램시마 SC의 제품 경력과 호주 의료 시장의 철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현지 법인 역량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처방 성과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흐름에서, 근데 저항 때마다 뭔가 좀 올라서야 될 구간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 부분 결국 수급의 어떤 부분하고 일치되면서 박스권을 좀처럼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가이던스가 잡히게 되면, 진펜트라에 관련되는 어떤 성과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에 흐름을 좀 견인할 가장 뭐 중요한 요소로 일단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제 양봉에서 이제 원봉으로 지금 오늘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9만 5천원대의 흐름을 최대한 이제 2시 반 이후에 밑꼬리 형태로 다시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